어 너는 빌딩의 신을 알아? 빌딩의 신이라는 표현은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지현 대표입니다. 그 최근에 뭐챗 GPT라고 그러죠 생성형 AI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부동산 투자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자문을 해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지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넌 인사할 줄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드릴 줄 알아요. 성공하는 그 건물 투자의 핵심 포인트 같은 거 없어? 건물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위치, 수요와 공급, 금융상태, 관리 및 유지비, 법정 및 행정적 요인 등의 시장 조사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수요와 공급 중요하고 재무상태도 중요하고 유지관리하는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도보로 접근하는 그 어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입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주민 방문객 임차인들에게 큰 편리성을 제공하며 이는 임대료나 건물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이나 주요 교통도로에 인접한 위치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요와 가치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를 답변해 주는 건 고맙게 생각해. 결국엔 임장을 해야 되는구나.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내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임장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 핵심적입니다. 성공적인 임대 사업은 좋은 임장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 임장에 대한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임장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본다는 의미야.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임장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임장은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정보를 얻으며 감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뭐 네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가장 그 투자의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해. 그러면 은평구와 강동구 중에 어디가 좋을까? 2022년 기준 은평구는 서울 서쪽에 조용하고 가족 중심의 주거 환경을 가진 지역이며. 강동구는 서울 동쪽에 위치한 한강 인접 지역으로 교통과 레저 환경이 발달해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거 중심 투자에, 강동구는 교통 및 레저 중심 투자에 적합하며 강동구가 미래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역시, 오 똑똑한데 드디어 네가 조금 이해를 하는구나. 강남구는 강동구하고 유사하고, 은평구는 송파구하고 유사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강동구와 강남구는 모두 강남 쪽에 위치하고 발달된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강남구는 상업적이고 강동구는 주거중심이며 조용합니다. 은평구와 송파구는 교통접근성이 제한적이지만, 은평구는 가족 친화적인 주거지역, 송파구는 상업지구와 레저시설이 특징입니다. 네 말에도 동의는 해 그런데 나는 기존에 갖춰진 곳도 있겠지만 미래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투자가치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실제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네가 얘기하는 주거 중심지에서 상업 중심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추천을 한 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강동구는 과거의 주거 중심지 특성에서 출발해 상업적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으며 한강 인접지역으로서의 레저민 상업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동구가 상업중심지로 전환 중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세한 변화, 향후 계획,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강동구 안에서 그러면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 천호동이 상업과 주거가 혼합된 지역으로 주목받고, 암사동은 교통이 편리한 주거 중심 지역으로 인기가 있으며, 강일동은 최근 개발된 고급 주거 지역으로 잠재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천호동은 동의하는데, 암사동하고 강일동은 동의하기는 어렵고, 나는 길동하고 오히려 명일동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길동은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에 적합하고, 명일동은 교통 편의성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유망합니다. 최근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적이 송파구 삼전동이야. 삼전역 주변으로는 건물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 송파구 삼전동, 특히 삼전역 근처는 강남과 가까우며 5호선의 교통 편의성이 높아 건물 투자에 유망합니다. 삼전역이 5호선의 효과를 받아요? 5호선이 삼전동이 뭐가 지나가죠? 죄송합니다. 오류를 범했습니다. <laughs> 아, 너도 분명히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될까? 삼전역에 건물 투자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송파구 삼전동, 특히 삼전역 근처는 5호선이 아닌 9호선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강남 및 여의도와 같은 주요 상업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역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지속적인 개발로 미래 가치 상승도 예상됩니다. 어, 고마워, 조언을 해준건 고마운데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현재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미래 개발 계획, 경쟁 상황을 확인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교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삼전역 주변 건물 투자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은 선택이라고? 어, 고마워. 그러면 해야 되겠네. 네말 믿고 투자한다. 제 제안이나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laughs> 투자 결정에는 위험이 따르며, 특히 부동산 투자는 큰 자금이 동반되기 네.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임장을 통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신 <laughs> 후 결정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야 내가 가르쳐 준 거잖아 그건 내가 하는 얘기지 네가할 얘기는 아니지 자 오늘 그챗 gpt죠 아직까지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지금 안돼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미래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한 10년 네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뿐만 아니고 생활하는 데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이런 생성형 AI가 발달이 되지 않겠나 보이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챗GPT 같은 이런 그 좋은 정보들도 이제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오늘 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빌딩신 너는 빌딩신에 대해 알아? 어, 너는 빌딩의신을 알아? 빌딩의 신이라는 표현은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